밥이나 많이 먹고. 맞아, 채통 갈줄. 희 해줄래 해도 그렇게 한다. 뭐, 폐혈저하고 싸가지고, 내 희 알아도 했다. 회는 내가 내일 낚시해서 잡아드릴게, 니까 그러니까. 내 아마 돈 없어서 사줄게. 그 낚시하고 고기 안 먹는다. 고기가 누가 까졌던 게 있다. 남서방 팔은 거 팔을 잡히고. 고기가 누가 까졌는데? 남서방한테 잡히게. 걔는 말 가져놓은 사람도 댕긴데 힘드는데, 이 사람아. 사슴 쫓으려고요, 사슴. 사슴이 개소리만 들으면 도망가요. 가서 어부들은 쇠바닥 크다만 게 놀이만 한 게 가, 어떤 동. 어디 가가 저것도 얼라도 소꿉장 난 것들 저걸 가 와가지고 뭐 사슴 쫓는다. 그래요? 불 갖고 올까, 불도? 응? 불 갖고 가면 내 저 댕기 뭐 저 멀고 댕기 뭐. 그럴까? 큰개는 밥도 엄청 먹어요. 내가 어릴 때, 한 서너 살 때, 내가 좀 똑똑했나봐, 그래가지고. 밥을 안 줬어, 엄마 아빠. 그래가지고 막 배고파가지고 불독이 먹던 개밥을 내가 멀리 그 개집에 들어가서 먹었다. 밥을 엄마 그래서 개를 사가지고. 그래서 개를 사가지고. 아, 해석이 좋으시네요. 그래서 개사랑이 남다르네요. 네, 개밥을 나눠 먹어가지고 그래, 그래. 개를 되게 좋아해요. 이 할바에 피검사 해낸 것도 들어. 그거 갖고 왔어, 검사지. 갖고 왔는데 괜찮던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. 뭐 심에 걸릴 위험이 있어? 없어요, 없어요. 웃기는 뭐 없어. 금방 잊어버려, 금방 잊어버려 했는 게 아니다고 하는데. 그 짐이 없었는데 강아지가 최고라니까. 강아지를 계속 선택하고 대화를 해야 돼. 얘를 괜히 갖고 온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생각해서 갖고 온 거야. 일단 사슴 쫓아야지. 좀 크면 고양이 쫓아야지. 저 개는 요새 그 젊은 사람들 다 들고 댕겨도 심이 시애비는 안 들고 댕긴단다. 어떤 사람 볼 때는 뭐 착한 애도 안고 댕기고 뭐 심이 시애비는 뭐 착한 애 안 들고 댕기도 놀러 갈 적에 뭐 개 언제가 댕긴다고 하더라면 그래요? 저 가리고 하나 저 누워가지고 가더라. 내 친구가 걔 이제 낳았는데 한 마리 키워볼 거냐 그래서 내가 얼른 저기 후포리 생각나가지고 내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갖고 가져가라, 왔대. 가져가서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뭐 빨리 밥 있는 데 이렇게 놔놓고 뭐 하나 보실래요? 그럼 안아보실래요? 아 싫어 싫어. 자꾸 스킨십을 해야 친해지죠. 아 싫어 스킨십 안 해. 그래도 이쁘다. 아빠 이거 어디 가서 쟤를 한 마리 갖고 왔는데 밥을 안 먹고 꽁꽁 앓대. 꽁꽁 앓고 그때는 막 병원에 들어갈 줄도 몰랐고 이랬는데 그때 말에 막 압사 죽어버리더라고. 그래서 그리고부터는 걔 미기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.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네요. 얘가 얘 집에 침대. 뭘 다 준비해 오셨네. 야, 여기 들어가자. 아유, 별놈 꼬라지 다 아이고, 춥다. 자. 아이고, 폭신아. 여기 따뜻하다. 이름을 빨리 지어야 될 건데. 그래도 야, 이름 어떻게 해요? 왠지 몰라. 뭐래? 이름 뭘까? 귀남이? 이름 뭐 강아지 새끼지, 뭐라. 귀남이라 그랬죠, 막 귀남이. 귀남이 아들이 귀하니까. 깽깽이라고 해요. 아들이 암만 귀에다 그 안다. 강아지 새끼가 뭐 딴 게 있나? 응? 강아지 새끼라 하지. 강아지 새끼라 그러라고? 이름이요? 강아지 새끼지 뭐. 아니 그래 또 두 글자로 해야 돼. 너무 길어. 바둑이래 해라고 마. 바둑이? 어. 이 해가 바둑이 색깔이 아닌데? 바둑이 색이 아닌데. 아까 왜 자꾸 추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걸 꺼내. 아니 자주 좀 보라고. 아니 추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걸 왜 자꾸 꺼내고 그래.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알아. 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을 게 계란이다. 이거 오줌 쌌나 이거 봐라. 추워가지고 이러잖아 봐라. 할머니 어디 나 지지 흘린다 웬일이고 이거 봐라. 추워서 이래. 추우니까 그래 추워. 다시 들어와라. 이렇게 내가 싫다 하지 왜 싫다 하노. 아이고 이름 질라고 얼굴 보려고 그랬지. 쟤도 강제 소환됐어. 이래 주니까 까마했잖아. 그러니까. 치우니까 자꾸 귀 나오고.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 손길이 필요하다니까. 맞아 이거 이제. 네. 그럼 이름 뭐 얻고 들라 후포라고 줘라 후포. 후포? 아니 그러면 얘가 후포리니까 성을 후로 하고 이름을 포리로 할까? 포리가 더 낫네. 포리를 하든도 꼬리를 하든도 마음대로. 포리를 안 돼? 그건 뭐예요? 아니 이번에 피검사 하신 거 네. 다 괜찮으시던데 또 특히 저 아버님은 이번에 37년생이시니까 홀수년도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피검사 같은 거를 무료로 해줘요 이제 또 5대암 검진도 해줘요 5대암 검진 그래서 위암 뭐 대장암은 이제 대변검사로 하고 유방암 자궁경부암,
간양검사 이런 거를 이제 본인 부담 뭐 한 조금만 내고 이제 그리고 오대암 검진 사업을